예, 그 90 포안건 관련돼서요. 신라 왕경 안 하셔도 되지. 저 핵심 나와 유적 있는 보고 사람이 및 보건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나와 있는 관련돼서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유사한 각 지역별 고도 보존법이 지금 문체위에서 다음 주 정도에 심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넘어왔을 때좀 같이 전체 회의에 좀 계류시켜 놨다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법안 말씀이시죠? 90포안건. 90. 아, 예. 예.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법안을 잡으려면 체계자구심사에 반한다든지 뭐 법리적으로 안 맞다든지 헌법 위반이라든지 그러고 관련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신라왕경법하고 가야문화관련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 법이 제가 알기로도 문체위에서 아직 소위에 계류 중이고 소위 심사도 못한 상황이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 법을 지금 법사위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지금 계속 잡는다는 게 이게 사실 납득이 잘안 갑니다. 저는 거꾸로 봅니다. 신라왕경이든 가야문화유적이든 이 법이 순조롭게 통과됨으로써 가야 관련된 법도 따라서 순조롭게 통과되는 거 아닌가요? 그 법이 소위에 통과되는 거하고 이 법이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별로 편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임위에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타당하다 해가지고 와서 법리적이거나 체계적구나 이런 데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죠. 근데 이걸 가야문화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법이 문체위 소위에서 심사 한번 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그저좀 의견을 좀 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계속 전체회의에 계류되고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이해가 되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신라왕경특별법은 이제 쟁점이 해소가 돼서 상임위에서 저희 법사위까지 올라와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그 통과를 안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통과를 안 시키는 이유는 가야법 백지법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가야법이나 백지법도 법사위에 오면 우리가 그때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 법이 올 때까지 이거를 붙잡아서 걔네들하고 같이 간다? 그게 좀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이 신라왕경특별법은 우선 쟁점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야법이든 백제법이든 이런 관련 법률안에 쟁점들이 해소가 돼서 법사위에 오면 그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분 때문에 의결이 안 되죠? 예. 하여튼 심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뭐 길게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법사위에서 뭐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거죠. 근데 체계자구 심사를 할 때도 지역 균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예. 제 의도를 좁게 해석해 주지 예, 않아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통합해서 아니면 병합해서 논의를 하자. 예? 이렇게 되면은 그러한 관련성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성이 있다면 저도 충분히 용인을 할 수가 있고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법이거든요. 다른 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통과되면 또 가야 문화 관련법도 순조롭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제 관련법도 기재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법도 그건 가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냥 그저 수용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야문화법도 체계작구라든지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기재부의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 문체위에서 넘어오면 바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똑같은 취지였거든요. 아니 똑같은 예. 취지였는데 백혜련 의원님은 저 여러 가지 법리 문제, 체계 작업 문제를 가지고 장재원 의원이 잡는다고 그걸 화내시고 하셨는데 예, 예, 예.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예.